여자는 뽑지 말라고 지시한 사장님이 있습니다. 바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인데요. 이 때문에 불합격한 여성이 7명입니다. 평소 남자 직원을 선호하는 업무 스타일이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? 공공기관이 개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사람을 뽑다뇨. 박 전 사장은 이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받았습니다. 근데 이런 채용 비리 논란 지금 한두 개 아니잖아요. 그래서 오늘부터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을 전수조사한다는데 이번엔 제발 철저하게 해서 취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힘 좀 그만 빠지게 합시다 좀. 오로지 피가 뽑혀지기 위해 사는 개들이 있습니다. 바로 반려견 수혈을 위해서인데요. 이 개들은 평생 좁은 철창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면서 삽니다. 학대 논란이 있었지만 그저 방치되어 왔죠. 그런데 이 현실을 바꾸려고 노란 스카프를 맨 멍뭉이들이 나타났습니다. 지난달 출범한 한국헌혈견협회 멤버들인데요. 몸무게와 나이, 건강 상태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견만 될 수 있습니다. 헌혈을 하면 건강한 피도 더 많이 생기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져서 개들에게도 좋다는데요. 국내 헌혈견은 37마리밖에 없어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 생명을 살리는 노란 스카프의 멍뭉이들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. 불법 주차한 차에 포스트잇으로 응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.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주차 위반 엄청 많아요.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가 적발된 것만 작년에 33만 건, 4년 동안 6배 늘었어요.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? 해서 봤더니 신고 절차가 예전보다 쉬워진 덕도 있답니다. 지자체에 직접 전화하는 것보다 어플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거든요. 생활 불편 신고라는 어플에 찍어둔 사진을 올리고 해당 위치랑 내용을 적으면 끝! 불법 주차 말고도 방치돼 있는 쓰레기들, 망가진 도로 같이 지나다니다가 불편했던 것들 빨리 해결되게 요청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두면 좋겠죠? 이 라면 봉지 완전 새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잘 보면 60원이라고 써져 있어요. 무려 50년 전 봉지가 2018년에 하나도 안 썩은 채로 발견된 거죠. 최근 플라스틱 컵이랑 빨대 없애자 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비닐봉지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. 그래서 영국의 한 과자업체가 100% 자연 분해되는 봉지를 개발했대요. 유칼립투스 나무 펄프로 만들어졌는데 잉크도 접착제도 모두 자연 분해된다고 합니다.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봉투랑 똑같은데 말이죠. 오늘 내가 버린 봉투가 나보다 오래 산 한다고 생각하면 소름 돋지 않아요?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. 부장님이 보고 있다고요.